아주 친절하게 해줄게. 아주 너무 좋아. 그냥 모르는 듯이. 그냥 사업가와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게 성공적인 직업 생활. 그분은 조금 있다가 9페이지와 12페이지를 통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가르쳐줄게. 지금 방법은 알겠지? 오른쪽에 보면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나오네, 그렇지? 그럼 일반과 초보를 선택한다고 얘기입니다. 다 선택해드립니다. 넘깁시다. 4페이지를 담당.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 금융 해결가입니다. 자, 금융 해결가는 여러분들, 이렇게 양성을 할 때, 내가 결국 사부가라도 금융 기관들을 내면 도움이 될 것이고, 금융 해결가라도 아빠네산의 기업과 기업인들을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1학년 배울 내용과 3학년 배울 교과 내용을 여러분 다 알고 있으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자, 우리 가족 중심을 다시 한번 띄워놓고, 혹시 질문상에 한번 질문 듣고 없으면 여러분들의 이렇게 자신 있다. 보좌관을 뽑을 때 2학년 승진을 가지고 반대로 지금 됐어. 지금 저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없지?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 기초과목은 다음에도 지금처럼 알아듣겠더라.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이해한 거? 네? 뭔 제도더라? 아... 하트!